안녕하세요.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네, 대부분의 잇몸질환은 꼼꼼한 양치질로 예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칫솔로 하는 그런 양치랑 더불어서 치실을 사용해서 치아 사이에 있는 불순물도 빼주셔야 되시고, 치아와 치아 사이의 공간이 넓은 부위는 치간칫솔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워터픽이라고 해서 수압을 세게 쏘는 장치가 있는데, 그런 장치를 이용해서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주방 가그렉 같은 거를 부가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가까운 치과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 닥터현 치과 원장 연재영이었습니다.